가수 겸 배우 이홍기가 소속사에서 명예이사직에 오른 근황을 전했다. 8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서는 열혈사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가수 송가인, 이홍기, 배우 서희숙, 김문정 음악감독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이용기는 라디오스타 출연으로 얻은 게 있다면서 1년 전 군대에서 전역한 뒤 첫 방송으로 나왔을 때 회사 이사직을 언급했었다라고 운을 뗐다. 지난해 5월 출연 당시 그는 후배이자 그룹 B2B 멤버 성광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가 된 것을 언급하며 전역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소속사에서 나한테 이사직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.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. 이에 대해 이용기는 나도 몰랐는데 방송 이후 회사 인사정보에 내가 이사로 올라가 있더라. 라디오스타 덕분이라며 이걸 미리 준비했는지 급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. 명예이사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연습생 보컬 레슨도 해줘야 하고 회사 이미지를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되게 짜더라. 사대보험 빼고 세금 빼면 우리 회사 이사들이 이거밖에 안 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아무래도 기존 이사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생각보다 월급이 낮더라고 폭로했다.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.com